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수입니다. 지금 제 데스크탑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을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부족해서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평소에 저장소 관리를 계속하고 캐시를 삭제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는 정말 로컬 디스크가 얼마 남지 않은 수준까지 오게 되어서 이번에 WD 블루 SSD 2TB를 새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직구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은 블루 SSD 2TB 언박싱과 함께 SSD를 한국에서보다 싸게 구매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외 직구로 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얘기해보고 직접 이 컴퓨터에서 윈도우까지 통째로 이 SSD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탑에는 지금 삼성 SSD 865 EVO 250GB짜리가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WD SSD 가격이 되게 아마존에서 좋게 나와서 특가로 2TB를 질러버렸습니다. SSD 같은 메모리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시가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보통 해외 직구를 통해서는 국내에서보다 대부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2TB짜리 WD SSD 블루 구매할 때 국내 유통 시가는 28만 7천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니기기 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특가 딜 아마존에서 뜬 걸 보고서는 그렇게 호다닥 달려가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KB 국민카드 아마존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20를 더 할인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겹쳐서 배송비까지 해서 총 $176 정도가 들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176면 어쨌든 국내에서 구매하는 28만원보다는 저렴하게 구매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존 KB 국민카드 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20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K사존이나 미니기기 코리아 같은 곳에서 특가 게시판 항상 살펴보시면은 가끔 이런 아마존 내 할인 말고도 그런 국내 카드사들의 해외 직구 프로모션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인첩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득들도 취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통 그런 해외 직구 프로모션들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다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요거 체크카드로 했거든요. 살포시 뜯어볼까요?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박스를 뜯으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재와 함께 요렇게 단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단품이 하나 들어있어요. 마이그레이션 DVD 같은 소프트웨어 툴을 주지 않는 게 요즘 국룰인데 국룰? 세계룰? WD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WD 홈페이지에서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블루인데 WD 시리즈들이 그린,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성능은 그냥 쉽게 그린, 블루, 블랙 요 순서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블랙은 전문가용이고 그린이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저렴한 보급형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SSD도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면서 그린보다 성능 안정성이 좋고 기록 수명도 꽤 높은 블루 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서 블루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AS죠.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냥 구매처에 가거나 아니면 국내 고객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AS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직구 제품들은 이게 같은 똑같은 제품이 있더라도 국내에서는 AS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해외로 AS를 직접 보내서 리퍼를 받는 RMA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RMA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글로벌 셀러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AS 방식으로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한해서 AS를 받아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AS 받을 것들을 다시 다 포장을 해서 국제 EMS로 보내면은 그쪽에서는 리퍼 제품으로 새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이랑 LG의 그런 AS 서비스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퍼라는 개념 자체도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애플덕분에 리퍼를 조금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 생소하죠? WD 같은 경우에는 WD 공식 홈페이지에 RMA 신청 절차가 조금 나름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AS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서 EMS로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리퍼 제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SSD 사실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별 부담 없이 그냥 해외 직구를 하는 편이에요. 윈도우를 포함한 그냥 전체 데이터를 그냥 훅 옮기는 마이그레이션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 기존 메모리가 장착된 데스크탑에 이 새로운 SSD를 장착하고 마이그레이션 툴을 작동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동하고 끝이 나면은 그냥 이 데스크탑을 끄고서는 기존 SSD 대신에 새 SSD를 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때 이 SATA선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데스크탑에 새 SSD를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로컬 디스크를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쓰셔도 좋지만 저는 오늘 이 속안에 있는 SSD는 그냥 완전히 빼내서 외장 SSD로 사용할 거고 얘를 그냥 속안으로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SATA선으로 연결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SATA2 USB 커넥터를 활용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네이버에 SATA2 USB
USB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2.5인치 하드디스크나 SSD를 USB 3.0 연결 가능하게 해주는 툴인데 하나쯤 갖고 계시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이렇게 딱 닫고 그냥 정말 일반적인 외장 하드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요거는 외장 SS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컴퓨터에 딱 연결을 하고 마이그레이션 툴을 작동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소관에 SSD 오늘 구매한 거 이렇게 넣어서 닫고 USB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니스 투르 이미지 퍼 웨스턴 디지털 도구 쪽에 들어가면 디스크 복제가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움직이면서 복제 모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자동. 지금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삼성 SSD 에보 865 250GB 짜리를 원본 디스크로 하고 지금 대상 디스크는 1.819TB로 나오는 WD 저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USB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USB로 뜹니다. 그래서 다음. 네, 그래서 필요한 복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 머신의 디스크 교체, 부트 가능한 OS를 복제하거나 다른 머신에서 사용, 데이터 디스크로 사용 이러건데 이 머신의 디스크로 교체, 부트 가능한 OS를 복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 디스크 1에서 대상 디스크 3으로 복제를 시작할 거예요. 진행을 누릅니다. 쩝! 그럼 이렇게 파티션 C 잠금 진행 중에 시작이 되고요. 디스크 복제 진행률 이래가지고 디스크 복제 중, 뭐 파티션 복사 및 병합 중, 예상 남은 시간 계산 중, 뭐 당연한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데스크탑 내부를 막 뜯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요 USB 3.0, 이 SATA2 USB 요것만 활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상 시간이 떴는데 예상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250기가 정도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아마 SATA선으로 연결을 했다면 좀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집에 여분의 SATA선이 없기도 하고 지금 이거 SATA2 USB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걸 좀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걸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다 됐는데 역시 윈도우에서 남은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 게 국룰인 것 같아요. 아까 50몇 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15분? 10분? 요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다 됐네. 현재 하드웨어에서 복제된 드라이브 사용하려면 컴퓨터 끄시고 그 다음에 원본 드라이브 제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달려있는 SSD 제거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거 WD 블루 2TB 넣고 다시 컴퓨터를 키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를 껐으면은 아까 꺼냈던 SSD 조심히 둬주시고 장패드 잠깐만 치워둬야겠다. 원래 연결돼 있던 애들 전부 다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체를, 진짜 오랜만에 꺼내본다 이거. 본체를 꺼내서 오랜만에 먼지들도 좀 털어줘야 되겠다. 소관에 먼지를 살짝 제거해주기 위해서 요거, 예, 요것도 리뷰할 건데 코드 제로. 내가 이거 SSD를 어디다 달아놨지? 이쪽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다 달아놨던 것 같다. 요거를 딱 빼내면은, 그쵸, 예전에 제가 달아놨었던, 뭐 이렇게 공구가 없어. 드라이브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이게 잘 안 보이겠다. 그치. 오, 여기 지금 제가 SSD 달아놓은 곳을 빼고 있습니다. 또 나왔죠. 이거 보이나? 얘를 딱딱 뜯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나온 거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지들 봐. 떨리는 순간을 맞이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별탈 없이 그냥 켜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나도 한 잠깐 동안은 이제 다시 용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쓰던 삼성 SSD 865 에보는 그냥 외장 SSD로 쓰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로컬 디스크에 이렇게 원래 쓰던 거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돼서 잘
인식이 되고 있죠. 컴퓨터 관리의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디스크 드라이브를 봐도 WD 이렇게 2TB WD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라고 뜨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좋음으로 뜨고 온도 38도 전부 다 완전히 양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WD 블루 SSD 2TB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고해 준 삼성 865 에보 250GB는 제 소중한 자료들을 저장하는 외장 SSD로서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하스였습니다.